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입니다. 지금 어저께 여기 파일럿에 도착해가지고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지금 새벽 아침 6시 15분인가? 몇 시야? 6시 27분이네요. 6시 27분입니다. 지금 이제 새벽 한 3시부터 잠이 깨가지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다가 아침 좀 사 먹으려고 파일럿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아침 메뉴가 있거든요. 메뉴가 없나? 자, 여기 이렇게 아침 메뉴가 있어요. 윈도 있네. 아침부터 그레이비하고 베이컨하고 저거 좀 사 먹어야겠어요. 자, 이제 줄을 서야 돼요. 네, 여기 제가 사온 아침이에요. 으차, 어휴, 비스켓이 그냥 그래비, 이 그래비라고 그러나 이거?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계란하고요, 베이컨하고 비스켓하고. 이게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 아침이에요. 요새는 계속 아침을 챙겨 먹네. 계속 아침을 먹고 있어요. 비스켓 아시죠? 비스켓 파파이스 뭐 이런 데에서 한국에 파파이스 들어와서 비스켓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때 언제야? 제가 26살, 7살? 그럼 몇 년 전이야? 26년 전? 파파이스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 24년? 정도 됐겠네요. 자, anyway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일 가자고요. 창고로 갈 겁니다. 자, 이제 창고로 가 보겠습니다. 맛있게 아침도 먹었고요. 오늘 하루 열심히 또 일해 보자고요. 여기 오른쪽에도 무빙 트럭커, 왼쪽에도 무빙 트럭커입니다. 엘라이드하고 유나이티드. 저 두 회사는 네트워크가 엄청 큰 회사예요. 미국 내에서 우리 회사는 네트워크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오, 저 트럭은 앵무새 가지고 다니네. 차 안에 앵무새가 있어요. 무빙 트럭인데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요! 요! 에이! 자, 갈 길 가자고요.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 가게? 오, 오, 그거 뭐 하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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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래? 새 데리고 다니는 트럭은 또 처음 봤네. 있겠죠, 누군가가? 네. 아무튼 저는 처음 봤어요. 자, 파일럿 금방 갔다 올게.
내가 하는 말이 그 단어 중에 자 많이 하고 아무튼 가보자고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가보자고요. 파이크스픽이 보여요. 오른쪽에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보자고요. 네, 이제 모뉴먼트를 벗어나서요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파이크스픽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눈이 별로 없네요. 눈이 좀 꽤 있을 줄 알고 생각했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눈이 별로 안 왔나 보네요. 저번에 제가 있을 때보다 눈이 더 없어 보여요. 14,300피트인가? 그렇죠? 저 위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열차가 운행을 하더라고요. 자리를 예약을 했는데 제일 앞 기차 앞에 타려고 했는데 이미 다 예약이 끝났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그냥 중간에 열차, 아 제일 뒤에 열차를 할 걸 그랬나? 아무튼 중간 열차 자리에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제가 차 타고는 올라가 봤는데 그때 당시 차 타고 올라갈 때 기차가 운행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왔을 때 열차가 다시 운행을 시작했더라고요. 자, 이번 주 일요일에는 기차를 타고 정상 정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빙 트러커 리 클라임 업 더 마운틴스 파이크 릭 파이크 픽 top of the pike peak 올라가서 아 근데 저기 올라가면 바람 엄청 세게 부는데요. 항상 바람 불겠죠. 저 꼭대기는 바람이 엄청 세더라고요. 자 일하러 가자고요.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다운타운 안 지나간다 그랬는데 다운타운 지나가야 되네요. 어떻게 길을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다운타운을 통과해야지 그 창고가 나오는 건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7시 반이면 여기가 좀 차들이 많을 시간인데요. 차들이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내일이 땡스기빙입니다. 그 회사들도 오늘 거의 12시만 되면 다 퇴근을 해요. 여기 회사 다닐 때 다들 이 땡스기빙 전날 수요일은 다 그냥 오전에 일 마치고 다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금요일 쉬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수목금토일 5일 정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 회사 직원들이 미국 사람들도 이제 뭐 연차 월차 다 있어요. 그거를 한꺼번에 이런 주간에 껴가지고 한꺼번에 다 쉬고 그럽니다. 도로가 한가해서 좋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다운타운 보이죠? 날씨가 살짝 흐린데 걱정 안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창고예요. Coleman American Moving Services 이렇게 써있죠. 여기로 들어가도 되고 저 앞쪽으로 해서 들어가도 되는데 이쪽은 좀 길이 좁은데 저쪽으로 해서 들어가야겠어요. 앞에 트레일러도 있고 돌리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앞으로 해서 세븐일레븐 쪽으로 해서 돌아 들어가겠습니다. 저 트레일러만 없으면은 절로 들어가도 되는데요. 가서 체크인 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트럭을 여기 이제 물건을 내려준다고 해서 창고에 댔습니다. 눈이 오고 있어요. 네,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12시 34분이나 됐어요. 이게 어저께 일보다 2,000파운드 정도 적은데 웨어하우스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밖에. 저하고 제가 일하는 친구가 이 웨어하우스 일까지 다 해줬습니다. 아휴. 자, 오늘도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12시 반에 끝났으니까요. 날씨도 쌀쌀한데 맛있는 뜨끈뜨끈한 국물 있는 거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뭘 먹을까요, 제가? 따끈따끈한 국물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네요. 이제 내일은 이삿짐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손님 집으로 직접 갈 거예요. 여기에서 북동쪽으로 살짝 한 15분 정도 위로. 그래야지 파일럿에서는 가깝죠. 멀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도 그 동네에서 이삿짐을 바로 실을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삿짐 하나 싣고 월요일날 창고 하나에서 새 집을, 이삿짐 새 집을 싣기로 했습니다. 창고에서 새 집 하루에 다 릴리즈 시켜준다니까요. 월요일날 일하고 저는 출발입니다. 집에 빨리 갈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2주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이 없어서 이 동네 돌아다녀 보려고요. 토요일은 저쪽에 조금 한 2시간, 2시간 반, 3시간 정도 가면 케이블카도 타고 그러는 데가 있거든요. 아, 근데 춥겠다. 낮에 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가보고 뭐 이 동네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운동할 장비를 안 가져와 가지고요. 이번에는 운동을 안 할 겁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으려고요. 네. 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긴 소금을 안 뿌려놨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금방 그치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만나는 두 번째 눈이네요. 오늘 이렇게 잠깐만 오고 말 거예요. 걱정 없어요. 그래서 눈이 쌓이진 않고 있습니다. 다 녹아버리고 있어요.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집이에요.
네, 차다 됐습니다. 오늘은 44마일. 44마일 운전했네요. 일한 시간은 아까 한 8시부터 7시에 여기서 나갔죠? 7시 반에. 그래서 지금 1시에 돌아왔으니까 여기 보면 금방 알죠? 8시간 남았으니까 6시간 일했네요. 오늘은 6시간 일하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좀 맛있는 거좀사 먹고 한가하게 시간 보내면서 있어야겠네요. 눈 내리는 거 보면서요. 네, 이제 여기 가서 이게 미트로프, 이거는 팟 로스트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거는 부드러워요,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요거는 옛날에 함박스테이크 같은 거 맛있고요. 자, 제가 얼마나 재밌는 조합으로 이걸 먹는지 보세요. 깍두기하고 이거 뭐죠? 고추 장아찌인가?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러는데 잊어버렸어요. 자, 요렇게 조합을 해서 먹습니다. 밥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제 하루 식사입니다. 아침에 제가 아침 식사 먹었잖아요. 이거 먹고 이제 일찍 잘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네, 지금 이제 밥을 다 먹고요. 뒷자리로 왔습니다. 저의 침실로 들어왔어요. 다이닝룸에서 밥 먹고 침실에서 이제 한가하게 좀 쉬려고요. 뒷자리로 왔습니다. 눈이 꽤 왔어요.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요. 제가 차에 APU를 켜고 히터를 켜고 있어요, 지금. 전기장판도 따뜻하게 틀고 있고요. 저기 제 털모자가 앞에 있네요. 제법 눈이 쌓였죠? 물방울에 초점이 잡히네요. 바깥에 초점이 안 잡히고. 네, 아무튼 저는 지금 뒤에서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자, 발만 보이네요. 제가 이렇게 이게 제 침대잖아요. 요거는 제 트럭은 좀 지붕이 낮아가지고 침대를 피면은 잘못 눌렀어요. 요게 침대를 피게 되면 여기 제 머리가 있는데요. 앉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 천정이 이게 낮아가지고 요 침대를 이렇게 피게 되면 제가 이렇게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이렇게 접어놓고 있어요. 제가 요렇게 지금 누워서 제가 아이패드로 카메라 조정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좀 나왔어요. 쉬고 있습니다. 제가 쉬는 자리예요. 저 혼자서 지내기에는 그래도 충분합니다.
셔츠들이 엉망진창으로 들어가 있네요. 저거 다 일할 때 입는 셔츠들이에요. 요거 테레비인데 처음에 뭐 테레비를 좀 봤어요. 지역 방송들이 나오거든요. 미국 지역 방송들이 여기서 테레비가 나와요. 틀면 지금은 뭐 테레비 볼 일이 없죠. 인터넷이 워낙에 잘 돼가지고. 요거는 제 냉장고, 제 옷장. 다시 정면으로. 에이? 나 말고. 네. 트럭들이 가끔씩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 이제 저는 좀 누울게요. 원래 누워있다가 뭐 화면에 모습이 나오는데 너무 건방지니까 조금 일어났었거든요. 완전 발라당 누웠어요. 어휴, 편안하네요. 전기장판도 뜨끈뜨끈하고. 이렇게 일도 빨리 끝나고 오히려 할 일이 없을 때 그때가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일하고 운전하고 그러면 그런 거 느낄 새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일 없이 일도 빨리 끝나고 다음 일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을 때 그때가 좀 외로운 시간이죠.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막 시간이 나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운동하러 나갔어요. 여기 가까운 곳으로 운동하러 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운동도 잘 안 하네요. 자, 이렇게 현재 시각이 오후 3시 13분이에요 한가하게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럭에 발라당 누워서 이제 긴 밤을 보내야죠. 긴 밤을 보내겠습니다. 영상 편집하고 양치질하고 자다 깨다 그러겠죠. 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눈은 오늘만 오고 안 올 거예요. 내일 아침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See you tomorrow입니다. See you tomorrow.